제가 얼마 전에 그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이 거듭남은 믿음으로 거듭난 게 아니고요. 뼈를 깎는 듯한 노력으로 거듭났습니다. 저희 설교를 할 때 보통 A4 6매에서 7매를 설교했었는데 얼마 전에 거듭남을 체험하러 왔습니다. A4 4장만 설교를 합니다. 아마 오늘 그 거듭남의 결과로 이 발제를 빨리 끝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런 내용으로는 발제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전공은 신학이 아니고 저는 인도 고대 종교학이 제 전공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힌두이즘이라든지 다른 부디즘이 아니라 제 전공은 제인이즘이라고 하는 인도 2600년 전 고대 종교와 윤리에 관한 게 제 전공입니다. 근데 남들이 묻더라고요. 주목사는 인도에서 왜 목사가 선교 안 하고 그런 걸 전공했냐라고 묻는데 남들이 한 번도 공부를 안 한 분야라서 하기를 쉽게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대 종교 제인이즘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는 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제가 그 제인이즘에 대해서 PhD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한유국 목사님이 말씀하신 제 자랑 같지만요, 자랑입니다. 이 한국 교회가 개토화되고 한인 교회가 교토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교회는 예외인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저는 한인 교회를 목회를 하지만은 저는 이 멀티컬처럴 처치도 하고 있습니다. 멀티내셔널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 저는 8개국에서 모인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 다민족, 다인종, 다 언어권 사람 대상으로 제가 국제교회 목회를 한 7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도 한인교회지만 한국형 한인교회는 아니고요. 이 근본 없는 한국, 이 한인교회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인도에 있는 아주 박사, 교수, 그 다음에 정부 고위직 인사들이 저희 교회에 참석해서 한인교회 목사가 하는 제가 하는 설교를 듣고 제가 하는 성찬과 하는 신방사역과 성경공부 이런 모든 것에 인도인 아주 엘리트 그룹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왜 우리 교회 오냐고 했더니요. 죄송합니다. 이 주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본 적이 없대요. 감사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농담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심만 얘기해가지고요. 네, 제인도 한인교회 선교 기회와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브릭스톤 칭기아라고 하면 이 신조의 중심에 있는 인도는 13억 인구와 제조업의 발달로 서남아시아의 맹주로 그리고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할 국가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15세기 포르투갈 향신료 무역업자들이 인도에 진출할 때 그들을 위한 사제와 목회자가 동행했던 것처럼 인도의 한인교회는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과 함께 동반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평균 7%의 속은 8%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에 다국적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면서 제인도 한인 커뮤니티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며 이에 따른 한인교회의 자연적 성장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인교회들은 현지 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선교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힌두교 근본주의 이념, 힌두뚜바라고 하는 이 근본주의 이념을 기초로 직구한 모디 가버먼트 이 정부에서 반기독교 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비자법 강화로 제인도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현지 체류와 지속적 사역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기회 이면에 또 다른 위기를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대륙과 한반도의 관계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후 1세기경에 이 아요디아 왕국에서 온 허왕과 누구죠? 김수로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런 학회에 아마 그 종교관의 대화라고 하죠. Religious Dialogue에 대해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저만큼 많이 참석한 목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인터내셔널 세미나라든지 그 다음 내셔널 세미나라든지 많은 단체에서는 종교관의 대화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또 외국에서 온 석학들과 같이 이런 것들 얘기하고 그런 와중에 인도에서 이 허황후에 대해서 인도에 요즘 새로운 이 학술 세미나가 아주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 정부에서 이 뭐랄까 민간단체보다도 한국 정부에서 주도한 게 많습니다. 주후 1세기 허황후가 돌배를 타고 이 가야국에 와서 김수로 왕과 결혼해가지고 이 가야국에 오래전부터 아유리아 왕국의 이 문화가 전승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과거에는 아이디어 왕국이 인도의 북인도 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들은 새로운 학설이 바로 제가 살고 있는 첸나이가 바로 아이디어 왕국이라고 하는 이 학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이 이야기는요, 어느 굉장히 진보적인 인도 학자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왜곡되고 꾸며진 얘기라고 그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라든지 정부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한 분들이 이 확대하여 해석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희초 스님의 인도 방문이라든지, 그리고 불전을 구하기 위해서 신라에서 이 승려들이 인도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고려 상인들은 서남아시아 대륙까지 이 무역로를 넓혀서 인도에서 물건을 사다가 한국까지 유통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타고르 있죠? 이 굉장히 잘 알려진 타고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었던 그거죠. 아시아의 등불, One of the Lamp Bearer of Asia라고 하는 아시아의 등불. 이것은 1929년에 동경에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타고르 일본 방문했을 때 요청을 해가지고 이 사행시를 지어서 아시아의 등불이라고 이제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인도에서 한인 공동체는 언제 시작됐냐면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고 53년 휴전이 됩니다. 이때 이 인도는 중립국 송환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면서 88명의 방공포로가 거제도를 떠나가지고 인도의 첸나이에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중에 80명의 포로들, 우리는 중남미로 이주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 중남미로 떠나가게 됐고, 8명의 방공포로들이 인도에 남아서 1세대 이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에 들어서야 한국과 대한민국이 이제 외교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유학생들과 그리고 자영업자들, 이 보따리 무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인도에 들어오면서 인도와의 관계가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도와 한국과의 관계는 1991년 마모한 싱, 그때 경제부 장관이었죠. 이분이 자유경제정책을 사면서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한국과 인도는 굉장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인도에서 한인 공동체의 직접적인 성장 계기는 한국 기업들 인도 진출입니다. 인도에서 외국인 집도 투자 관련해 한국이 13위 투자국이며 조세, 항공,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투자가 늘면서 주요 도시의 직항로 개설을 위한 항공협정이 개정되었고, 향후 한인들의 인도 진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지역별 개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인도는 약 11,163명, 인도는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작은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가 13억입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도 델리까지 가려고 하면 비행시간이 3시간입니다. 물론 더 큰 나라 호주에서 오신 분도 우리 진 목사님들 계시지만 인도는 아주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중국 인구를 따라잡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전 인도의 한국인들이 약 11,000명에서 12,000명 정도가 살고 있고, 주로 사업, 주재원, 유학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인도 진출과 중소기업의 직접 투자가 늘면서 첸나이와 델리를 중심으로 한인 주정과 동반 가족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한인교도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델리, 첸나이, 뭄바이, 푸네, 벵갈루르, 캘커타, 하이드라바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어보시게 되면 한인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한인교회의 사역에는 어떤 전망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인도에 20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김광선 사무총장님 부탁을 받고 한번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무엇이 문제일까, 그들은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에 있는 20개의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직접 제가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재정 자립도, 사역의 어려움, 중심 사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델리, 첸나이, 벵갈루르, 푸네, 하이드라바드, 캘커타를 중심으로 20교회 한인교회가 있는데 15개의 교회가 이 설문에 응답했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 이 20개 교회는 한인자치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인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신천지 혹은 이단성 시비가 있거나 이단교회는 이번 조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당신들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였습니다. 교회 창립 20년 이상 된 교회는 7개, 그리고 10년에서 15년 1개, 5년에서 10년은 6개, 5년 미만은 1개로 조사되었는데, 1991년 마모한 싱 총리의 경제 개방 정책 이후 한국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늘어나면서 주재원과 동반가족, 그리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는 한인들의 숫자가 증가하면서 한인교회들이 지역별로 생겨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국발 경제 위기를 경험한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이 결정되거나
인도로 사업의 기회를 찾는 중소기업들의 투자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마 새로운 한인교회도 세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단임 목회자의 목회자 횟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단임 목회자의 신임 횟수와 관련해서 5년 미만이 5명, 10년 미만이 4명, 15년 미만 2명, 20년 이상이 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 사역자들은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신임하는 목회자들이었고 청빙받아 사역한 이들 가운데 10년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임 목회자의 신임 횟수가 10년 미만으로 응답한 이들 가운데는 전임 목회자의 강제 추방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기독교 사역과 관련해 입국 거부를 당하면서 목회자가 바뀐 경우이며 질문에 응답하지 못한 교회 중 몇 개 교회가 단임 목사 추방으로 인해서 지금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몇 개 교회가 단임 목사를 청빙하고 있는데요. 이 조건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컨디션 땡땡 이 밑에 있습니다. 항상 조건이 있잖아요. 바로 이 중요 표시가지고 그 밑에 뭐냐면은 비자 발급 여부는 본인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때 우리가 요구하는 requirements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밑에 한 줄이 있습니다. 비자는 스스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결국 인도에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이 1년 후를 예측할 수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형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한인교회들의 예배당 형태에 관한 설문에 현지교회 예배당을 빌려 쓰는 교회가 4개, 상업용 공간을 임대 예배처소로 사용하는 교회가 7개, 현지 학교 강당이 2개, 호텔을 빌려 쓰는 교회가 3개, 그리고 1개 교회만이 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가 상업용 공간을 임대해 사용하거나 인도 현지교회, 선교단체의 공간을 빌려 예배처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인도 선교단체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인도에 있는 상가 건물을 빌렸었습니다. 전기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시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150평 규모의 저희가 2층, 그래서 약 한 150평 정도 되는데 2개층 저희가 월 냈던 임대비가요 한화로 500에서 600만 원 됐습니다. 별로 안 놀랐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인도에서 500만에서 6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건물이 전기라든지 이 하수도, 이 상수도 이게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물에 그 정도 임대를 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1년에 지출한 돈이 저희 교회도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 건물에서 저희 7년 동안 있었는데 그 집주인에 갖다 바친 돈이 4억이 넘더라고요. 월세로만. 그런데 저희보다 더한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년에 1억씩 갖다 바칩니다. 건물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임대비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재정구조가 열악한 한인교회들이 종교부지를 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외국 기독교 단체에 대한 지역사회 폐타성 그리고 정부기관의 관료주의로 인해 한인교회들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델리, 첸나이, 벵갈로르 같은 도시에는 한인들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구입은 더 어려워지고 또 상업용 공간에 대한 임대료 상승 때문에 한인교회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 지역은 첸나이라고 하는 지역은 12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방 소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12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지역에서 아마 제가 인도에 들어간 지 선교사로 있은 지 15년인데요. 그때 제가 1억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 한 100억 이상은 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에 이 집값이 100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평당 이제는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요. 시내 중심가가 아니라 이 톨게이트 가기 전 땅값이 그렇게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한인교회에서는요. 한인교회 헌금이 올라가는 속도가 부동산값 올라가는 것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교회 재정 규모와 지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재정 규모와 관련해서 30렉 미만 7개, 예, 6천만 원 미만입니다. 6천만 원 미만 7개 교회. 예, 1억 5천만 원 미만이 3개 교회. 그 다음에 2억 5천만 원 이상이 2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 2억 이상 이하가 되는 게 2억 5천만 이하가 두 개 교회, 그 다음에 2억 5천만 이상이 세 개 교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다섯 개 교회는요, 다 재정 상태가 넉넉하지 않은 미자립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생활비를 고국에서 후원을 받아 사용하고 있고, 8개 교회가 임대료 관련한 지출이 교회 재정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 가운데 선교비 포션이 크다라고 응답한 교회는 2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사례비가 크다라고 한 교회는 3개 교회였습니다. 제인도 한인교회들은 1차 지출이 교회 임대료, 2차 지출이 목회자 사례비, 그리고 교회 재정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게 되면 선교와 관련해 재정 지출을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일 평균 출석이 얼마인가를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인도이나 한인교회 주일 평균 출석은 어린이를 포함해서 50명 미만이 5개 교회, 100명 미만이 5개 교회, 그 다음 150명 미만이 3개 교회, 150명 이상은 2개 교회로 조사되었습니다. 어린이 포함해 교인들이 100명 미만인 교회들이 10개의 교회이며,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4개 교회, 5개 교회도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의 출석 교인들 숫자가 많았고, 그리고 초교파 교회보다는 교단 중심의 교회들의 교인 숫자가 적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인도 한인교회들의 교인 증가와 감소의 폭이 주재원들의 인사이동 시기와 맞물려 있었으며, 교회가 지역 한인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특정 기업의 기업 대표의 교회 출석 요구와도 연관이 밀접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법인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현대자동차 법인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한다 하는 이것이 그 교회의 성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법인장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은 그 이하 이 하청업체 이 법인장이라든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가.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냥 저절로 전도가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역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한인교회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 재정이라고 대답한 목회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인과의 갈등,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자 문제 6명, 그리고 교회 동역자의 부족이 9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재원 중심의 제인도 한인교회는 교인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주일학교 운영을 위한 헌신자의 부족, 사역을 위한 스태프들의 부족, 그리고 재정 부담으로 부교육자 청빙이 쉽지 않아서 9명의 목회자가 동역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 답했습니다. 이민자 중심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교인들과의 갈등을 사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는데, 이것은 이 크리스천 투데이, 아메리칸 크리스천 투데이 신문에 봤더니 이 교인과의 갈등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인도 한인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교인과의 갈등을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교인들의 잦은 이동으로 목회자와 교인이 갈등하고 대립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대립할 만하면 갑니다. 갈등할 만하면 갑니다. 저희 교회 모 기업에 이 모 대기업의 넘버2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일이라도 교회에 떠나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몇 년만 버텨라. 그래서 입 꼭 다물고 몇 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졌습니다. 정말 이 기간이 참에 4년 딱 기간이 참에 그분 떠나셨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교인들과 목회자가 갈등하고 대립할 소지가 거의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재정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답한 목회자는 한 명도 없었지만, 인도 정부의 비자법 강화와 장기 체류자에 대한 세무조사, 종교 경찰의 단속으로 인해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장이 되잖아 비자 문제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 답한 목회자들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약 대여섯 교회 한인교회들이 담임 목사의 추방과 비자가 거부되어서 지금 공석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주일학교 운영 요구와 중고등 운영 요구, 그리고 청년부 운영 요구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로 연계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이분들은요, 사는 주기로 계속해서 이분은 돌기 때문에요, 이 교회의 연속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없고 있어도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움은 뭐였냐면, 초기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는 40대 중반의 중반 관리자들이 와가지고 정착하면서 중고등부가 굉장히 활발했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요, 주재원 체제비 지원의 부담을 느껴서 30대 초반 혹은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를 파견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주일학교에
아기들이 엄청 늡니다. 저희 학교도 보면은, 저희 교회도 보면은 어느 틈인가요? 이 아이들이 느는데 제가 유아세를 주는 게요. 너무 많이 늦은 거예요. 유아세를. 그래서 아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유아세를 참 많이 주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늘 있으니까 1년에 몇 명씩. 그리고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교회학교와 사역의 대상들이 기업들의 주요 정책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사역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러면 당신의 교회에서 가장 핵심 사역, 에센셜 미니스트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코어 미니스트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선교지에 있는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걸로 생각했습니다. 현지에 있는 교회와 협력해서 연합하고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질문을 해보았지만 10개 교회 목사님들이요, 한인 성도들의 양육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고민해보았더니 그 이면에는요, 이분들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였기 때문에 그분들은요, 당장의 교회 부흥과 성장이 절박한 거였죠. 그리고 현지 교회와 협력 사역이라고 답한 목회자들이 4명이었는데 이 교회들은요, 목회자 사례비를 받을 만한 수준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인 선교사 후원 및 동역으로 한개 교회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한인교회 성도들의 양육 그리고 돌봄이 사역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목회자가 인도 소재 한인교회 주임 사역이 현지 교회와 협력 그리고 연합 사역을 답했는데 이것은 담임 목사의 현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 능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회의 재정 자립도가 높을수록 현지 교회의 협력과 소통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러분 좋죠? 이제 결론입니다. 근데 결론을 제가 굉장히 길게 쓰더라고요. 네, 지금까지가 인트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결론입니다. 제인도 한인교회 기회와 위기입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와 같은 종교의 발상지로서 21세기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해 가는 인도와 대륙에서 한인교회들은 성장과 선교적 기회를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교회의 존립이 위태할 수 있는 현실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를 경험하게 될 선교적 가능성과 부흥의 이 가능성들은 첫 번째로 한인 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증가하면서 한인교회의 자연적 성장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브릭스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도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그리고 중국의 기술 발전과 경기 둔화 위험성으로 인해 중국을 대체한 제재 국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도 국무총리가 Make in India라고 하는 경제 정책을 쓰면서 많은 제조업체들에게는 이 회사 설립과 그리고 이 세제 혜택, 다양한 기회들을 주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에 대한 이 적극성 때문에 전기전자, 철강, 화학, 자동차 분야의 한국 기업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인도에 진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의 주요 도시에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한인들과 한국 기업들이 인도 진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제인도 한인 공동체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 교인들의 자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가 연 68만 대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까지 수출하고 있고 또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기아자동차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30만 대 규모로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회사까지 동반 진출하게 됐고 저희 지역에는 삼성전자 100세까지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 모 대기업이 저희 지역에 또 새로 진출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한인교회들이 또 이제 저희 가능성이 뭐냐면 한인교회 출석한 주재원과 동반 가족들은 종교경찰의 감시로부터 자유롭고 합법적 체류에 어려움이 없어 일터에서 현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한인 기독교인들을 선교 동역하면 직장 내에서 신호회를 조직해 성경공부와 기도회를 할 수 있는 직장 선교의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지 기독교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한인 기업과 한인들이 현지 교회 공동체 연계에 선교 시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인도 땅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 현지 교회의 연대를 통한 사역의 가능성입니다. 인도 교회는 소수 종교로 핍박받는 교회지만 3천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들이
3천만 명 하니까 여러분 와 싶겠지만 이 3천만 명은요 2.3% 소수 종교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교회는 교단보다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추구하는 신학교의 영향으로 해외교회 선교단체와 연합하고 협력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FCR이라고 하는 외국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좌를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 기관들과 학교 약 만 개가 넘는 기독교 기관들에 대해서 이 어카운트를 클로즈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국에서 펀드를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선교단체, 대표적인 컴패션, 굿 네이버스, 런던 미션 소사이어티 이런 단체를 전부 다 문 닫았습니다. 외국에서 펀드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인도에는 한인교회가 현지 교회와 선교단체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거나 한인교회의 다양한 발란트를 가진 구성원들의 현지 교회의 단기 프로그램 참여, 공동 성찬 시 건축 지원들을 통해 현지 교회를 인적, 물적으로 후원하고 한인교회와 인도 기독교 공동체와의 선교적 연대를 강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뭐냐면은 한인교회는 인도 선교회의 구심점 혹은 네트워크 이루어지는 허브로서 기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교회와 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 장소로서 인도교회가 한인교회를 선호합니다. 제가 타문화권 선교사로서 인도의 어떤 교회 단체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은 묻는 것은요.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PCK전 통합측 선교사입니다. 통합측 선교사로서 갔을 때 그분들은 저를 웰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내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은요. 400만에 달하는 시노드, 모더레이터라든지 사무총장 그리고 인도에 있는 교회 지도자 저를 웰컴해 줍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은 타문화권 선교사보다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와 소통하면서 떨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한인교회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또 한인교회는 선교사들을 돌봄 사역들을 하는 선교의 베이스 캠프로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인도 한인교회들은 잠재적으로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역의 기회들도 많고 선교적 기회가 많지만 그 반면에 한국 한인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거나 또 한인교회 존립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힌두교 근본주의 가치를 정식 이념화한 정당 BJP라고 하죠. 인도 인민정당이라고 합니다. 이 정당이 집권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소수 종교들에 대한 행정적 불이익과 기독교 기관과 사역자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어제 인도 저희 사역자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인도에 있는 성서 공회에서 출판하는 모든 성경, 여러분 영어 성경의 첫 페이지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하드 커버 맨 앞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홀리바이블이라고 써져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는데 앞으로 인도에서 출판되는 성서 공회에 출판되는 성경책에는 홀리라고 한 단어를 빼라. 왜? 책에 홀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힌두교 집권 정당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로부터 모든 인터넷 그 왓츠앱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요 다 레코드되고 이런 것들은 기록이 남고 이제 이 종교 사찰의 이 수단으로 사용된다라고 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 BJP 정당 힌두교 근본주의를 정치 이념화한 정당이 집권하면서 많은 인도의 기독교 사역자들이 핍박받고 있고 또 해외로부터 선교 지원금을 받은 우리들의 기독교 학교와 선교 단체들이 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인교회들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인도교회를 끊임없이 플로잉을 했습니다. 물질과 사랑을 플로잉 했지만 이제 여기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를 하더라도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정부에 의해서 클로즈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비자법의 강화입니다. 한인 목회자를 포함한 선교사들의 장기 체류가 불가능하거나 예고 없이 임기를 떠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면서 한인교회의 사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인 목회자들의 비자 신청 거부되거나 강제 출국 그리고 이민부로부터 거주 목적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내가 언제든지 추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장기적인 사역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또 한인교회들과의 연합과 연대를 통한 사역을 진행하는데 서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만나지 말자, 연락 끊고 살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 사이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담임 목사가 예고 없이 강제 추방되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새로운 목회자를 찾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 부재로 인한 교회 공동체 동요,
그리고 목회자의 체류 기간을 장담할 수 없는 한인 교회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보다는 현재의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호 한인 교회들은 한인 기업들의 인도 진출과 동반 성장에 비해 기업들의 인사 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 사역이나 재정 운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조를 많이 아는 이 집사님이 이제 다른 데로 발령나면 두 분이 떠나게 되게 되면은 교회 재정이 확 줍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교회 재정이라든지 사역 계획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인도의 한인교회는 이민자는 전혀 없습니다. 인도는 이민자를 받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 3년에서 5년 현지에서 단기 처리하는 주재원과 동반가족 그리고 소수 자영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한인교회 목회자들은 이렇게 사역에도 떠날 텐데라고 하는 이 매너리즘 혹은 교인들의 자진 이동 때문에 목회자들께는 허탈감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사역에 대한 참여도가 낮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역에 대한 지속성이나 효과 있는 사역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가 교인들을 신방 가서 만나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우리 목사님이 제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목사님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얘기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한국에 있었던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11조를 해요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그 우리 교회로 이 11조를 보내는 교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렇게 혹시 11조를 받고 계신 우리 목사님들 신경 쓰셔서 아, 네가 출사하고 있는 교회로 헌금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한인교회,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저희 사역을 저는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까 한준근 목사님도 그 한인교회들의 한국형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했어요. 왜 우리 교회에 인도에 이렇게 지적 수준이 탁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미국인들이나 영국인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 설교를 들을까 궁금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했던 건요, 한국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DNA였던 것 같아요. 사역에 대한 열정,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 신방, 성경 공부, 우리 기본적으로 부목사님 다 하는 거, 그것을 이분들은요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 8개국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외국인들은 받지 않고 인도에 있는 엘리트 그룹들만 받아가지고 바이링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그 저희 통역자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영어하고 한국말을 섞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럼 그분들 대충 알아듣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의 떡상에서 인종, 언어, 종교, 문화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이름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연합을 저희가 만들어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인도 사람들, 저희 교회의 집사 한 명은요 힌두교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5년 동안은 저에게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그리고 5년 만에 주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힌두교인 그 집 네 식구, 네 명한테 세례를 탁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7년 만에 저희 교회 집사가 되었고요. 그분은 한국말을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있는 총영사관에 취직됐어요. 한국말 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아, 한국 한인교회가 이 선교지에서 아주 독특한 형태로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사역에서 느꼈는데요. 이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는 핍박받는 현지교회의 이웃으로 기도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행할 동반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 성장의 가능성이 크고 사역의 기회가 많아 선교사역의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인교회와 목회자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크고 위협적이어서 우리는 지금 쉽지 않은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에 인도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개혁보다는 생존을 위한 싸움을 해나가야 할 때라서 한국교회와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제1도 한인교회가 크고 작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만약 우리가 이 현실을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선교적 기회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We can't change the direction of the wind, but we can adjust the sails. 인도 속담입니다. 우리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항해하는 도세 방향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